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국회 출입 기자 박현진입니다. 오늘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그 첨예한 상황을 지켜본 변호사가 스스로 자신의 운을 좋게 만드는 법을 이제 책으로 썼어요. 이분이 문제제기는 높은 지명도를 갖고 헌신적인 봉사를 한 정치인은 왜 선거에서 떨어졌을까? 10년 넘게 시어머니를 간호한 며느리는 왜 유산 상속을 받지 못했을까? 조카의 유산을 탐해 재판을 벌인 여인의 아들은 왜 불행해졌을까? 같은 병실에 입원한 2년만으로 운이 바뀐 사업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그들은 모두 나쁜 운을 쫓고 좋은 운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운을 좋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1만 명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니시나카 변호사가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보 인터넷 1위를 하고 있고요. 1만 명 의뢰인의 삶을 분석한 결과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니시나카 스토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분은 1942년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사카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5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민형사상의 여러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존경받는 변호사로 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총 1만 명 넘는 의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다툼 없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고요. 지금 이 책을 제가 사실 한두번 정도 읽어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바로 아무리 출중해도 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오는 제목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과는 운이 결정한다. 그리고 내 안에 운을 좌우하는 7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데서 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도덕적 과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성하는 삶을 말하는 거였죠. 다툼을 막는 것이 운을 지키는 비결이다. 부부끼리 감사하면 그 집은 잘 되기 마련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덕적 과실에도 속죄해야 운이 들어온다. 나만 잘 되기 바라면 운을 돌아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작은 도덕적 과실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저절로 운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다 해서 수백만 명의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운을 좋게 바꿀 수 있다.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 재판에서 이겨도 운은 나빠질 수 있다. 부모님을 부양하면 좋은 운이 나를 부양한다. 천재적인 재능보다 훌륭한 성품이 더 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4장에는 일상의 일들이 운의 바탕이 된다. 뭐 유능하다는 말보다는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 칭찬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지는 삶은 더큰 운을 만든다.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에도 좋네요 라고 대답하는 게 좋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운을 좌우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운이 좋아지는 3단계가 있고, 말 한마디로 또 유산 다툼을 해결한 오사카 형제 이야기가 이제 있고요. 칭찬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사업에도 성공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태양이다. 참 좋은 내용이 있네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은 운이 오래 간다. 소송을 막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